자, 그러면 행정법의 어떻게 몸통격에 해당하는 게 이제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우선 그냥 단어만 생각하면 행정행위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 중에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행위만 행정행위라고 칭하는 거야.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 중에 법 만드는 행위, 아까 뭐 국민한테 권고하는 행위, 국민하고 계약 맺는 이런 행위는 행정행위 아니야. 구별 짓는 거야. 응? 그러면 자, 행정행위의 의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꼭 밑줄 칠 거는 아닌데, 그러면 행정기관이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정한 성격 갖는 행위만 행정행위라고 칭하기로 하자. 성격을 행정행위라고 하기로 하고, 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작용만 국민이 승복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 중에 특히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무효해달라 이렇게 공권력행사로 다툴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자라고 해서 학자들과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행정행위야. 응? 그래서 이제 거기 어쩌고저쩌고 읽어보면 한세줄 정도 보면은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꼭 밑줄은 안 쳐도 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을 정할 필요성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행정법은 대륙, 우리나라는 어디 거 받아들였냐면 독일 거 받아들였는데, 독일 프랑스에서 행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 응? 왜 만들었느냐?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작용, 그 행정이란 요러요러한 성격을 가진 작용을 행정이라고 칭하고, 요것만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작용만 이거 취소해다 뭐 무효로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야. 응? 근데 학문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는 행정행위가 소송 행정소송 대상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실제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국민이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조치는 행정기관이 하는 처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처분. 용어가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지.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우리나라 법 실제는 처분이라고 하는 작용이 소송 대상이 되게끔 해놨는데, 옛날에 이제 독일 프랑스에서 내려오는 행정법 이 이론 체계 속에서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이 소송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같은 걸 말하는 건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러면 실제에서는 뭐 행정기관이 이제 행정행위가 좀 이따 보겠지만 국민한테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해 가지고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를 생기게 하거나 권리를 없애주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막 이런 내용의 조치,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조치. 행정행위라고 하려면 몇 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 우선 행정기관이, 그 다음 뭐야,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행정법을 집행, 그래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응?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행정행위라고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속성을 가진 작용들이 실제 우리 행정실무에서는 뭐 허가라는 조치, 무슨 인가라는 조치, 응? 뭐 등등 영업정지라는 조치, 운전면허 취소란 조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근데 그 다양한 조치들을 그냥 분석해 보면 공통적인 성격들이 있다고, 그점 때문에 행정행위라고 칭하는 거지. 응? 그래서 거기 문장의 넷째 줄부터 이제 그써 있는 거는 실제 우리 실무에서는 또 법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응? 그런 얘기 쓰는 거야. 읽고 지나가세요. 응? 그리고 이 행정행위라는 이 성격을 갖는 작용만 특별한 효력이 또 인정되고 소송 대상 되고 등등 뭐 그런 별 독특한 논리가 인정된다 이런 얘기 써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정행위란 어떤 작용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대, 학문적으로. 응? 거기 1 행정행위 개념이죠? 거기는 좀 밑줄을 쳐줘. 뭘 밑줄을 쳐주냐? 행정행위란 누가 하는 행위? 행정청이 하는 행위. 뭐 처음 시작당해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응? 행정청이 하는 행위. 근데 내용적으로 뭐 하는 행위래? 아, 그치. 그냥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 현행 법을 집행하는 행위래. 아, 간단하게 더 줄이면 법 집행하는 행위지, 그렇지? 법 만드는 행위는 행정행위라고 안 그런다는 얘기지. 법을 집행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현실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 집행.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해도 어떻게 집행? 어떤 관계에서 법을 집행한대? 권력적으로. 여기서 권력적이라는 데 포인트야. 권력적. 응? 권력적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지. 응? 법에 의해서, 법으로다가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뭔가 조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그래서 권력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둘째 줄에 공법행위 이렇게 정의했지. 이 공법행위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 하나는 뭐야? 행정법을 집행하는 공법이 헌법, 행정법 이런 건데, 행정법을 집행해서, 그래서 행정법 집행. 응? 그래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무슨 효과?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에 효과 미치는 거야.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없어지게 하거나 변동시키거나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응? 이걸 행정이라고 칭했던 거지. 응? 만약에 행정기관이 이렇게 뭐 국민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법 집행해가지고 국민하고 사이 행정법적인 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국민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뭐저 뭐야 민법상의 권리 의무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면, 그런 사법상의 행위가 되고, 그건 국가와 개인간의 민사소송으로 싸우면 될 문제야, 그지? 공법행위,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와 연관되는 그런 효과와 연관되는 행위가 돼. 응? 또 한편 생각하면, 국민이 이게 소송으로 다툰다, 다투게 한다, 그러려면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거지. 권리 침해, 의무 부과하고도 아무 관련도 없는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삼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자, 일단은 이 정도.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것들은, 아, 요렇게 정의하는 게 이제 그 옆에 보면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 최협의설. 그러니까 가장 좁게 정의하는 입장이야. 요게 오늘날의 지배적인 개념 정의예요. 응? 통솔해야지. 근데 이제 몇 가지 설들이 있긴 있어. 근데 가장 넓게 정의하는 견해는, 그냥 생각해봐. 가장 넓게 정의하면 뭐라 그러겠어?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되면 뭐 어떤 특성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 그치? 통일된 어떤 논리도 뭐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 좀더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라는 요소를 빼고 또 정의하는 입장도 있어. 공권력 행사라는 말은, 권력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견해도 있어. 소수 견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조금 아까 공부한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 목적을 위해서 계약 맺는 것도 행정행위라고 하자. 이런 또 견해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아까 배운 계약도 행정행위로 포함시키게 돼요. 그러나 이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이 통설에 따르면 계약 같은 건 행정에서 빼는 거지. 권력, 그런 요소들을, 요런 속성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 행정이라고 보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요소를 조금 분석해. 그러면 여기서 행정청이 하는 행위다 그럴 때, 행정청이란 건 보통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밑에서, 우리 행정 조직을 보면 밑에서 뭐 이렇게 막 안도 만들고 뭐 하지만 최종 결정은 기관의 장이 하지. 그리고 이제 문서 나갈 때 어떻게 돼? 기관장의 이름 쓰고 도장 찍어서 나가잖아. 그렇지? 응? 그런 것처럼 이 행정청은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국민에게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정의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단계에서. 응?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행정기관이란 조직에 속해 있는 이 행정기관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거를 넘어 행정조직에 속해 있는 기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까 뭐야, 민간 단체에게 뭔가 행정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그 민간 단체가 일반 국민에게 행정 권한 행사하도록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민간 단체도 뭐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권한 부여받은 자가 돼요. 그럴 때는 얘도 행정청의 지위에서 법 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에는 꼭 정부 조직에 속한 기관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 정도 예를 들면 뭐 있을까? 거기 밑에도 법조문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1번에 하나 정도 두째 줄에 보니까 첫째 줄 끝에서 행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국가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도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에 포함된단 말이야. 응? 그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사인인데 국가로부터 뭔가 행정 권한 부여 받아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뭔가 조치할 수 있도록 부여됐으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일반 국민에게 법 집행해가지고 행정법적인 권리음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뭐야? 행정행위. 그래서 그것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수 있는 거지. 그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꼭 조직 갖고만 따지는 건 아니다. 그럼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밑에 이제 그 행정소송법 하나만 봐도 맨 밑에 행정소송법 2조에도 이 법에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법에 의해서 행정 권한을 위임 및 부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이나 사인도 포함된다. 이런 거다 나타내고 있잖아. 그리고 확인해 볼수 있죠. 그 정도 합시다. 예. 그러면 하여튼 시험 문제에 쓰이는데, 응? 쓰인 문장을 보면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행위도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에 해당되고 나머지 요소에 맞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행정 공무수탁상에도 행정행위가 될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뭐 이해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차근차근, 행정기관이야,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고 다 행정이냐? 아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쌍가루 2번.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 집행하는 행위지. 더 줄이면 법 집행. 그지요? 페이지 넘어와서 제목. 법 집행하는 행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하는 행위가 행정이라고 하는데 법 집행에도 포인트를 둬. 법 집행행위.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는 행정행위가 아니겠어? 행정청이 법을 만드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요 앞절에 배운 게 행정행위, 법 만드는 행위, 행정입법이라는 타이틀로 공부를 한 거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게 바로 두째 줄에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을 만드는 행위, 이거로 행정입법은 행정이라고 안 그런다. 그건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더 중시해야 될 거는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처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죠. 일반 처분. 응?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두째 줄에 일반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일반 처분. 보통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자, 대상자가 누구냐? 보통 뭐 세금 부과, 영업정지하면 누굴 거야? 대상이 국민인데 모든 국민 다 대상으로 해요? 세금 부과받을 뭐 홍길동 누구 특정 개인한테 하는 거 아니야? 특정 개인에게 세금 언제까지 얼마 내라? 언제까지 영업하면 안 된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보통 하잖아. 그리고 뭐야? 언제 뭘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라는 게 이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뭘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법 집행하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행정행위야.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라고 하기 전형적인 형태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 집행 조치야. 응? 그런데 아닌 것도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대상자가 누굴까? 불특정 다수 국민한테 의무를 똑같은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치가 있을 수 있죠. 어디서 또 어디까지는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행 금지. 예를 들면 우리 광화문 광장 뭐 광복절 기념식 한다. 그럼 8월 15일 광복절 날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통행 금지 차량 뭐 이런 거. 그러면 모든 운전자에게 통행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근데 대상 그러면 그거는 성격이 어떠냐면 특정한 특정한 어떤 현실의 문제 사안에 대해서 법 집행하는 거야. 근데 적용 대상자는 누구냐면 불특정 다수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걸 성격을 말하면 법 집행하는 대상이 되는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인데 적용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 국민,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응? 그래서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조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처분,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처분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고 일반 처분이라는 조치의 성격은 어떤 거래? 응?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조치란 말이야. 거기서 일반적이 바로 대상자를 말하는 거야.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응?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뭔가 행하는 법 집행 조치죠. 응? 자, 요거는 전형적인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뭐로 본다?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 포함을 시키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뭐 동그라미 이번에 결론 오늘날은 두째 줄 끝에 일반 처분도 뭐로 본다?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 본다. 응?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뭐 인적 일반 처분, 물적 일반 처분 이런 구분인데 지금 단계에서 그걸 뭐 굳이 알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 대표적인 예가 그 인적 일반 처분의 두째 줄에 보면 뭐예요? 무슨 뭐 특정한 날짜, 특정한 장소에 집회 금지 또 어느 산에 뭐 산불 방지로 해서 입산 금지시키는 조치, 뭐 통행 금지 조치 이런 게 대표적인 예지. 하나에 보면 대상자가 누구냐에 중점을 둬서 이해하면 돼요. 대상자가 특정 개인이냐 불특정 다수국민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일반 처분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는 일반 처분일까 아닐까? 운전면허 한 번에 모든 사람한테 다 내줘? 아니잖아. 한 사람 한 사람 신청 들어오면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그 특정 개인한테 운전면허 발급해주지? 이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잖아. 그런 건 일반 처분일 수가 없는 거지. 건축허가? 자기가 건축법 요건 갖춰다고 요건 갖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너 건축해도 된다. 일반 처분일 수가 없지. 특정인에게만 해주는 조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처분, 시험 문제 중에 간혹 그런 거, 다음 중 일반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치를 골라라. 아닌 걸 골라. 그럼 뭘 기준으로 답하면 돼? 대상자가 일반 불특정 다수 국민이냐? 특정한 개인이냐 이거 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야. 쉬운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공법행위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위란 의미가 있습니다. 응?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끝에 행정행위가 이제 공법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근거, 그러니까 법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이 행정법, 응? 공법이라는 거지. 공법을 집행한 행위의 효력은 효과는 효과까지 꼭 공법적이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효과는 사법상의 효과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서를 내면 혼인신고를 수리해주면 민법상 뭐야 혼인한 부부로서의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법집행행위의 효과는 사법적인 효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응? 그래서 법집행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이 공법이다, 행정법이다 하는 의미다. 응? 그리고 행정행위라고 하려면 네 번째 뭘 해야 돼? 응?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미다. 특히 이제 행정조직 밖에 있는 외부, 행정조직 밖에 있는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의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해야 됩니다. 응? 이거는 왜 얘기냐면 행정행위라는 거를 왜 학설 판례가 만들어냈냐면 바로 소송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그랬거든. 그럼 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없는 행위는 소송 대상으로 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정도 더 보자. 아, 두개 정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나만 공부합시다.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로 올라가면 뭐 얘기 나왔어? 좀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점이 있어. 왜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해갖고 기계장치로 해요. 아주 옛날 같으면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신호를 했지. 그럼 수신호의 성격이 어떤 거겠어? 수신호가. 경찰관이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해요. 어떻게? 수신호는 어떤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다 와. 그러면 가지 말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가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거예요. 의무, 금지 의무야. 가지 마라.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 이거 법 집행해서 상대방 국민한테 의무 부과하는 거. 이거 신호 위반 안 따르면 제재야. 벌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의 방식은 다양하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문서로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수신호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방식이 어떤 거 있어? 동그라미 3번 과학기술 발전 컴퓨터에 의해서 뭐 세금액이 결정된다든지 학교 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처지 끝에 가면 교통신호장치에 의해서 그죠? 신호를 보내.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교통경찰관이 수신호 보내는 것도 행정행위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거였다. 근데 오늘은 자동 컴퓨터 그칩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보내는데 기계장치가 보내는 신호도 뭐야, 이거? 신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 위반하면 똑같아요. 처벌받아요. 안 그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성격은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행정기관의 법 집행 방식이 이제 기계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상대방 국민에게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효과와 가져온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이것도 행정행위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럼 3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권력적인 단독행위. 이렇게 제목을 다는데 권력적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세요. 응? 권력적이라는 말은 뭐야? 행정기관이 우월적 힘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조치다. 우월적 지위. 따라서 여기 두 가지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예. 동그라미 1번에 가면 마지막 줄에 뭐 있어요? 마지막 줄에 오늘 공부한 거하고 연관되네. 공법상 계약 맺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치? 이거는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야. 뭐또 합동행위 뭐 거기다 집어넣어. 합동행위도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동일한 권리 의무 갖는 방향으로 합치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대등 관계니까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응? 그리고 하나 더. 예. 이거 어때?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국민이 자기한테 허가 내달라고 건축 허가 내달라고 신청. 그래서 행정위원이 심사한 후 그래 너한테 허가해준다. 언뜻 보면 계약 비스름하게 보이지만 계약은 대등한 걸 전제로 대등 관계를 전제로 이건 대등 관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인의 우월적 힘을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가 법에 의해서 인정돼서 국민은 건축 행위를 하려면 법이 행정인의 신청을 해서 허가하는 결정을 받아야만 할수 있도록 해서 그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거지 상대방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죠? 보통의 계약은 양쪽이 다 결정권이 있다고. 아, 그 내용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자. 뭐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원래 계약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예, 둘째 줄 끝에, 동그라미 1번에서 둘째 줄 끝에,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라면, 설령 상대방 국민의 신청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응? 그것도 뭐야? 최종 결정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 내리는 행위라면, 그것도 뭐로 본다? 응? 그런 행위를 우리가 아까 공법상 계약하면서 일명 쌍방적 행정행위다. 아니면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이다. 이렇게는 표현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행위라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점을 배우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독일 프랑스에서 만들어냈는데 왜 만들어냈냐? 바로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많은 수많은 행위 중에서도 국민이 이거 위법이야, 나 이익 침해당해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행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응?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행정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로 규정하고 있다고? 처분이라는 작용이 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야. 응?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학문적으로는 행정위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처분이라는 작용이 소송 대상이 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게 같은 걸 표현만 바꿔놓은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 이게 궁금해져요. 응? 그래서 일단 아까 행정의 개념을 이제 공부했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국민이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결하다 이렇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정기관 행위, 이거로 처분인데 처분이란 어떤 작용이냐 정의를 내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뭐라고 규정해놨다고?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규정해놨는데 처분이란 둘째 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렇게 신청을 받고 공권력 행사해서 뭔가 조회해줘야 되는데 거부하는 조치, 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아까 읽었던 학문상의 행정이하고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거의 같지 않아요? 아까 행정의 개념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고, 야 이게 표현만 우리나라는 처분이라고 규정을 했지 학문상 행정이 똑같은 걸 규정한 거다, 같다고 보는 견해를 이제 일명 일원설, 응? 아니다 좀 다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이원설, 이렇게 이제 견해가 해석상 갈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이원설이에요. 다르다 좀. 응? 뭐 때문에 다르냐? 이렇게 다르다고 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는 게 더 붙었잖아. 그 밖에 윗동그라미 1번에서 행정소송법 말하는 처분을 정의해놨는데 그 처분 정의 중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그 앞까지 공권력 행사와 및 그 거부, 그지? 거기까지는 그게 학문상은 행정행위와 똑같은 걸 말한대. 응? 그런데 그 뒤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추가시켜놨어요. 그렇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 말하는 거는 앞에서 말하는 학문상의 행정행위에 딱 맞는 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작용도 처분에 해당돼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좀 더 넓게 규정한 거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자 동그라미 2번에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우리의 다수 견해는 어느 견해라고? 이원설인데, 이원설인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야? 학문상의 행정행위보다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개념이 더 넓은 넓다. 응?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다. 왜냐면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행정을 행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니까 옛날에 학문상 행정행위에는 그 개념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작용도 생겨날 수 있고 그런 것도 그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 소송 대상으로 넓혀주기 위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포함시킨 거다. 응?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 소개되면 그 다음 페이지 판례 보면 행정소송 대상 관련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안 한다 다 그렇게 결말이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로 해왔지만 우리 실제 행정소법은 처분 또는 뭐 살아붙여서 행정처분 이렇게 말하는데 처분에 해당하는 작용이래요 소송 대상으로 인정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와도 뭐 행정행위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처분이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 넘어갔죠? 판례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넘어가서 판례 보면 2번, 3번 묶어보세요. 2번, 3번.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뭐 한대?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하기로 결정. 그러면 의장 물러나야 돼요. 의장으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지방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의장 불신임하는 결정을 의원들이 결정했어. 그러면 그거는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로서, 뭐래요 이게 성격이,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의장은 행정소송으로 싸우되, 행정소송 종류 중에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죠. 응? 여러분들 공부 요령은 이게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인지 아닌지 요거에 초점을 둬서 외워야 됩니다. 그럼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당연히 안 써놨더라도 이거는 이때 여러분 하는 이 행위를 하는 지방의회 의장을 불신임 결정을 하는 지방의회는 이 불신임 의결을 하는 행위를 할 때만큼은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하는 거다 이거야. 지방의회에서 뭐 많이 하지요? 뭐 조례 만들고, 그지? 그 지방의회가 주로 법 만드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응? 그러면 입법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입법기관으로서. 하지만 의장 불신임 의결하고 밑에 의원 징계하는 결정하고 이런 거 할 때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다 이거지. 행정청으로서의, 실질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에서 이 법집행위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뭐야, 상대방의 법적 지위 신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거라서 소송 대상이 되면 처분에 나간다고 결정했다는 거. 3번. 그 다음에 5번도 체크. 이제 다 뭐 말 안 해도 처분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예. 이거 횡단보도 설치라고 길잖아. 그러면 우리 지방, 여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어느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 그래서 예, 운전자나 보행자의 통행을 규제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우리가 아까 배운 개념 적용하는 이거는 특정 개인한테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생시키니까 굳이 말하자면 뭐 일반 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조치죠. 응? 그 다음에 6번 개별 토지 가격 결정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은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건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죠 여러분들. 우리 정부 국가에서 매년 뭐해요? 전국의 땅값 조사 발표해요. 그죠? 정부 땅값을 매긴다고 매년. 응? 그래서 전국에는 다 이게 표준이 되는 기준점으로 잡는 표준지역, 표준지라고 땅이 선정돼 있어요. 전국 곳곳에. 그 땅값을 먼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요. 1제곱미터당 얼마. 옛날식으로 하면 평당 얼마인데 요새는 이제 평을 안 쓰게 되니까 1제곱미터당 얼마. 이래가지고 한 1월 초쯤에 국토부 장관이 저 뭐야 우리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땅값을 결정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땅들 있죠. 그걸 또 시군구청장이 다 또 그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다 매년 결정해요. 그래서 그게 땅값을 결정해서 반드시 그 결정된 대로 거래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데 땅 거래에 어떤 기준이 되게끔 하고, 응? 그 다음에 세금 부과의 땅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응? 또 뭐야 땅을 뭐 도로 만드는 개인 땅 필요하다 해서 땅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그럴 때 땅값 보상금 정하는 기준이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끔 해서 정부에서 땅값을 결정해요. 응? 그러면 그 공시지 개별 토지 가격 결정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공시지가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응? 개별 공시지가 결정. 이거 읽어보면 이것도 뭐라고 결론이 처분이다. 응? 그럼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땅값이 이상하게 규정됐어. 그럼 여러분 뭐야? 취소해. 위법이니까 취소해. 무효로 판결해. 법원에 행정소송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소송이 항고소송으로서. 응? 그 다음에 네. 자 8번 청소년 유해 매체 임의를 하고 결정 고시. 그러니까 무슨 국가기관이 이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유해 사이트다. 응? 뭐 이런 거. 뭐 이 책은 뭐 유해 만화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공표하는 거예요. 고시. 응?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라죠.
그러면 모든 국민 누구나 그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뭐 빌려주거나 유해 물건을 판매되어 이런 거 다 못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된다. 그죠? 이것도 아까 배운 게 뭐냐면 일반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죠. 응? 불특정 다수인에게다 효과 발생시키는 조치죠. 개별 공시지가도 그렇고요. 자, 어휴, 9번은 엄청 하여튼 시험에 진짜 단골로 많이 났어요. 거기 성희롱 결정 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 결정 내리는 행위. 그러면 그 성희롱 한 자, 물론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성희롱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기관장은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해야 될 의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법이 정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예.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 나오니까 물어봅시다. 11번. 11번 중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친일 대가로 얻은 재산인지 알아보겠다. 알아보려고 조사하기로 결정만 내려도, 조사하기로 결정만 해도 그 재산 소유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따르게,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다. 그다음에 12번하고 13번 요거 다두 가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응? 12번 같은 거 보면 또 속을 수가 있어요. 제목만 딱 보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권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공권력 행사, 즉 강제는 아니겠거니 하고 의의 소지가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응? 저 권장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상대방한테 뭐 여러 가지 계약 맺으면서 업자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제대로 안 알리면 벌 받게 돼 있고 뭐 등등 점에 비춰보면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12번, 13번. 예. 그 다음에, 예. 아, 이것도 맞죠? 다 하면 저기니까 14번 하나서는 14번을 보면은 키워드가 둘째 줄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아, 여기서 또 하나 저또 언급할게. 이게 이제 문구 속에 처분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처분이란 말을 붙여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이렇게 있으니까 처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진짜로 행정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도 있다고. 응? 그러면 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내용적으로 어떤 업체를 업자를 너네는 우리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에 몇 년간 참여 못해.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에. 국가가 무슨 청사를 새로 짓는다. 그런데 어느 건설 업체 니네는 뭐 과거에 법도 많이 어겼고 뭐 공사 날림으로 했고 또 어디 공사하면서 사망자도 많이 생겼고 뭐 이러면 딱 점수 이상 뭐 이렇게 몇점 넘으면 제한. 몇 년간 국가 공사에 참여 못해. 제한한 조치 이런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누가 하느냐에 초점을 둬요. 누가 해요? 국가 행정기관이 한다든지 장관, 응? 조달청장 이런 국가행정기관이 한다든지 또그 밑에 굵은 곳이 지방자치단체 장, 시장, 군수구청장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면 이거는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로서 불이익 주는 거예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처분이라고 했죠. 자, 또 15번.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응? 15번까지 하고 좀 여기는 끝이죠. 15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대 없대?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원래 딱그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주어지지. 출생연월일 뭐 성별 뭐 그다음에 출생지역 어디냐에 따라서 딱딱딱 이 번호가 짜여지죠. 그런데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한번 줘도 평생 못 바꾸는 거 되어있는데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주민등록번호가 뭐
해킹이 된다든지 유출이 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어떤 특히 중국에 있는 다큐멘터리 그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해서 어떤 사이트에 가입해서 막 물건도 사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 이런 문제 있어. 그래가지고 개인이 나 이제 내 주민등록번호가 다 유출이 됐네. 저 유출이 돼서 나 계속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걱정이 많다. 나 번호 좀 바꿀래요. 주민등록번호 신청을 했어. 구청장한테 주민등록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 구청장이 그거 법에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고 이런 전례도 없고 된다. 거절을 했어. 거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까지. 왜 주민등록번호 못 바꾸게 하느냐. 내 주민등록번호 그럼 평생 갖고 와야 되는데 이미 나 내 주민등록번호 다 유출이 돼서 이게 지금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데, 응? 그 피해 볼 거 어떻게, 응? 뭐 국가 물어줄 거냐 말이야, 응? 소송까지 갔어. 그랬더니 판결은 뭐야? 물론 법에는 명시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자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응? 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피해가 올 우려가 있는 자는 법을 바꾸겠다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 그런 그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불문법적으로 조울이라는 불문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고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 신청을 받고 거부한 조치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가 돼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게 맞다. 그죠? 요새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죠? 2017년 판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응? 자, 어쨌든 뭐 뒤에까지 쭉 얘기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닌 거로 본 사례 있죠? 응? 207조에 가면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그럼 뭔가 행정, 그러니까 우리 처분을 기준으로 처분이 되려면 행정기관이 꼭 조직상은 아니지만 권한, 행정 권한 가진 기관이 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해서, 그죠? 공권력 행사를 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법적에서 상대방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했는데, 그 중에 뭐라도 요소가 결여되면 처분이 아니게 되고, 처분이 아니면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대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1번에 보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려면 1번은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행정처분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청이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어떤 특정사항, 이게 구체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지. 특정사항에 대해 권리 설정 또는 의무부당을 명하는 등 기타 법적인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임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한다. 응? 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행정조직 내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뭐 지시를 하고 응? 또 뭐 안에 대해서 승인을 얻도록 해놓고 승인을 해주거나 이런 행위는 행정조직 밖에 있는 국민의 권리의무에는 아직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아니다. 조직 내부에서만 뭔가 국민에 관계된 일처리라 하더라도 아직 조직 내부에서만 결정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아직 국민에게는 통보도 안 간 거야.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직접 변동이 안 생긴 단계니까 그것만으로는 아직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거로 예전 체계는 없고 새로 들어간 거 1-1이라고 추가했죠. 이거 유승준 사건. 응? 그치? 일명 유승준 사건 알죠?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유승준이 미국에 있는 그 LA 총영사인가 그 LA 총영사인가 그 영사한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LA 영사가 거부했어요. 거부하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법무부 장관이 당신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놨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못 내줍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을 입국 금지 결정한 것? 이건 외부의
공고된 게 아니야. 외부에 알려진 게 아니고 이 행정 조직인 법무부 내에서, 그렇죠? 행정 조직 안에서만 그 전산망에다 올려놓은 것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나왔듯이 이거야. 외부에 공식적으로 공표, 응? 표시되지 않고 단지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전산망에 올려져 있는 입국 특정인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은 이건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게 결론적으로 이걸 근거로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이것만을 근거로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 시킬 수 없다는 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그 정도로만 합시다. 여러분 읽어보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3번 판례. 자, 거기에 키워드는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야. 꽤잘 나오는 편이에요.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제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저 정부 청사를 새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공고를 냈어. 그리고 이제 이 공사를 따낼 업체들은 언제까지 신청해라.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 건설 업체들이 신청했지? 이거 우리가 아까 공법상 계약 공부할 때 언급한 이른바 공공계약이야. 응? 성질 보겠어. 사법상 계약이야. 아, 돈줄 테니 청사 지어달라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행정 공익 목적 실현하는 조치는 아니거든. 청사 짓는 게. 그래서 청사 건설 계약을 공고를 했더니 여러 업체들이 자기네가 공사를 따겠다고. 얼마 공사하겠다. 얼마에 지어주겠다. 하면서 다 신청을 했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입찰한다 그러지. 자기네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입찰 신청을 해왔어. 근데 이 공고를 했을 때 입찰 신청하는 업체들은 얼마씩 보증금을 내고 신청을 해야 돼. 보증금. 그게 입찰 보증금이라고 해서 얼마씩 돈을 얼마씩 걸고 이제 신청을 해야 돼. 내면서.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제 정부에서 신청한 업체들을 선정. 보통 이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놓은 업체를 보통 선정하지. 응?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의 공사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탈락한 업체들한테는 받았던 입찰 보증금을 다 반환해줘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사 업체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받았던 보증금은 그대로 국가가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갖고 있는 채로 그 업체하고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하겠죠?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하고 업체가 공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공사를 다 계약대로 성실히 맞추면 그 보증금도 반환해주고 공사 대금도 계약했던 대금도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해. 그러면 그 보증금, 입찰 보증금 받아놓은 걸 국가가 가져버려요. 그 일종의 계약대로 성실히 안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조로 받아가 챙겨버리는 거야. 그게 입찰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치라고 펴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그 공사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오 자기는 뭐 위반한 거 없고 계약 위반한 거 없는데 왜 보증금을 안 돌려주냐 하고 소송으로 싸운 거야. 그런데 무슨 소송을 냈냐면 아마 달라고 신청을 했겠죠? 그랬더니 못 돌려줘 하고 거부했나 봐. 그랬더니 그걸 갖고 행정소송인 취소송 같은 걸로 이제 낸 거야. 취소해라. 응? 판결은 그렇게 싸울 대상이 아니래. 그러면 논리가 처음에 그러면 그 업체 공사 업체로 선정된 업체하고 공사 계약을 맺었을 텐데 그거 자체가 성격이 뭐야?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거다. 응? 사법상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공사 성실히 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니까 국가가 받았던 보증금을 가져버렸는데 국고로 귀속시켜 버렸는데 그거는 입찰 보증금이라는 자체의 성격이 사법상 계약으로 맺은 의무, 사법상의 의무 이행을 성실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법관계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싸우는 업체는 민사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지, 행정송으로 싸울 문제가 못 된다. 이런 식의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조치 거기 내가 쭉 써놨어요. 응? 사법관계 민사소송 응? 이걸 중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 볼까요? 5번 판례 보면, 어이구,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사장이 어떻게 했어? 징계로서 잘랐다고 치자. 그죠? 해임, 잘랐어. 그러면 직원이 억울하대. 그래서 소송을 한대.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이때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지하철공사의 이 근무 관계의 성격은 이 공무원 관계 이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일반 사기업체 근무하는 관계야? 성격이 같대요. 보통 우리가 무슨 무슨 공사, 공단 있잖아. 우리 공기업이라고 옛날에 많이 칭했던 공사,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근무 관계 성격이 같은 거로 봅니다. 응? 공무원 관계와는 다른 거로 봐요. 여러분, 공무원인데 징계받아 잘리면 당연히 행정소송하고 생각해. 이거는 공법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응?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볼수 없고, 뭐야,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로 봐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 다니는 관계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싸워야지. 이거는 이제 행정권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뭔가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법 관계에서의 제재에 불과하다. 민사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잘 나오는 편입니다. 또 뒤로 가볼까요? 자, 7번, 8번, 빠져 7번, 8번. 자, 7번 보면 운전면허 나오고 벌점이 나옵니다. 운전면허 벌점. 응? 자, 벌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의 도로교통법령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하죠. 법 위반 행위라면 뭐야, 벌 받겠지. 그래서 뭐 소위 크게 말해서 벌금 같은 거 부여받아서 내긴 하죠.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벌점이 매겨져요. 응? 위반 행위 종류마다 정해져 있어요, 벌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됐다. 그러면 6만 원 범칙금이라고 이제 일종의 넓게 보면 벌금에다가 6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벌점이 30점이 부여돼요. 그러면 그 기록으로 남의 이제 기재돼요. 경찰청에 관리하는 장부에 벌점 A 30점 중앙선 침범. 그러면 그거는 계속 누적 관리하면서 그게 몇점 이상 쌓이면 이 사람에 대해 면허 정지시키거나 면허 취소시키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는 누적 점수가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를 시켜요.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선 침범을 걸렸어. 그러면 6만 원 납부하고 운전면허 벌점이 30점이 부과돼 있어. 부여돼 있어. 근데 아직은 아무 조치 안 넘어요. 40점이 넘어야 되거든. 근데 1년이 지나기 전에, 1년 동안, 그 이후에 1년 동안 위반행위 없으면 30점은 없어져. 1년 동안 위반행위가 없으면 30점 벌점은 없어진대. 1년 지나기 전에 또 위반행위를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뭐 했냐면, 뭐 신호 위반을 했어. 그럼 신호 위반하면 또 벌 6만 원이야. 그리고 벌점이 15점이야. 그거. 그러면 6만 원 납부하고 벌점 15점이 또 부여되죠? 그러면 합산하면 어떻게 돼? 45점이 되죠. 그럼 40점 넘었어. 그러면 원칙은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야. 그러면 이제 45점이 됐으니까 40점 넘었으니까 45일 면허 정지인데 끝자리 5는 빼. 40일 면허 정지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1년 동안 면허 정지 몇번 당하면서 몇번 당할 수도 있고 사람 교통사고 내가지고 사람 한명 죽죠. 그럼 어떻게 될까? 1년 동안 벌점 합계가 121점이 넘으면 면허 취소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 한명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중앙선 침범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앙선 침범해 사람 한명 죽었지? 그러면 벌점이 몇 점이 될까? 사람 한명 교통사고 내서 죽으면 벌점이 90점이에요. 90점. 거기다 중앙선 침범했죠? 30점. 합산하면 얼마야? 120점. 그러면 120.
101 면허 정지예요. 응? 101 면허. 부상자 한 명 더 있다면 부상자 한 명당 15점인가 그래? 그럼 뭐가 됐어? 121점 넘었지? 면허 취소야. 운전면허 취소. 응?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벌점이라는 게 3년 동안 누적 관리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점수는 총 3년을 누적하고 1년 위반행위 있은 후 그 이후에 1년 동안 위반행위가 없으면 그 전에 그 벌점은 소멸. 그리고 이제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이제 3년 동안 누적 관리하면서 그 3년째 되면 그 3년 전의 것들은 소멸. 3년 동안 누적 관리 이렇게. 그래서 1년간 121점이 넘으면 면허 취소. 중간중간 뭐 40점 넘으면 면허 정지 몇 번씩 당할 수 있지. 응? 그죠?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합계가 121점 넘으면 면허 취소. 2년 동안 합계가 201점 넘으면 201점인가 넘으면 면허 취소. 3년 동안 합계가 271점인가 넘으면 면허 취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돼요. 법으로 다 정해놓고. 그런데 봐. 그럼 내가 중앙선 침범으로 걸렸어. 걸렸다. 벌점 30점. 근데 벌점만 부여된 것 같고는 나 운전하고 다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내가 또 뭐야? 나는 중앙선 침범 한 번만 됐거든? 내 생각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뭐야? 신호위반도 한 번 있었다 그러고 또 15점이 벌점이 또 있는 거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러면 벌점이 40점이 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신호위반을 한 적이 없거든 기억에. 뭔가 벌점이 잘못 부여돼 있다. 이 벌점 부여한 거 잘못돼 있다. 이 벌점 부여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냐 하는 문제야 이게 지금. 근데 벌점 부과된 것만으로 상대방 운전하고 다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벌점은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벌점이 몇 점 이상 기준치 넘었으니까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면허 취소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벌점을 매겨놓는 거야. 벌점이 뭐 1000점이 쌓여있으면 뭐해? 나한테 아직 운전하고 다니는데 아무 조치 없는데. 그래? 1000점이 쌓여있으니까 너는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조치가 나와야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 거지. 나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는 벌점 부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벌점을 기초로 해서 경찰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를 내보내야 나한테 운전하고 다니는데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내용은 벌점 부여만 갖고는 아무런 상대방의 운전하는데 권리 의무에 영향 주는 게 없다. 그 벌점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라는 이게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가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처분인 거야. 이 처분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일 뿐 벌점 부여 그 자체만 갖고는 아직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논리가 그 밑에 거야. 네. 뭐야? 군의관이 신체 등이 판정하는 거 있지? 여러분 남자들 군 저 병역 의무 종류 뭐 현역이냐 보충역이냐 면제냐 이거 누가 정하는 거야? 병무청장, 지방 병무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병역 의무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남자들 이제 신체 검사 받는단 말이야. 근데 신체 검사를 하는데 군의관이 해. 군의관이 신체 검사하더니 뭐라고 했느냐? 얘는 2급. 1급부터 5급까지 이제 5등급으로 판정하는데 2급으로 판정. 나는 4급. 이제 5급이라고 나는 예상했었는데. 응? 2급으로 판정했어. 이거 뭔가 잘못 판정을 했다. 그럼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거 갖고 소송을 바로 대상으로 삼는다?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지. 왜냐면 군의관의 신체 등급 판정만 내려진 단계에서는 아직 상대방의 병역 의무가 결정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까 운전면허 벌점처럼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 내려놓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지방병무청장이 상대방한테 너는 현역이다. 응? 너는 보충역이다. 뭐 이렇게 그 결정이 날아와야 상대방의 의무가 정해지는 거예요. 병역 의무가. 그러면 똑같잖아. 군의관의 신체 등이 판정만으로는 첫째 군의관은 조직 내부에서 신체 등급만 판정 내릴 뿐 그 자체로 국민한테 무슨 조치를 군의관 이름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자도 아니고 행정청의 입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신체 등의 판정만으로는 국민의 병역 의무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지방 병무청장이 그걸 기초로 최종 조치를 해야 그것이 병역 의무를 결정짓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지방 병무청장의 병역 결정은 그게 처분인 거고, 군의 관의 신체 등급 판정은 그걸 위한 기초 자료일 뿐이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군의 관이 등급 판정을 잘못했다 생각해도 그걸 갖고 아직은 소송할 단계는 아니야. 기다려야 돼. 그러면 지방 병무청장이 군의 관의 등급 판정, 잘못된 등급 판정을 기초로 나한테 뭐 현역 징집 처분을 내보낸다. 그러면 이제 소송 대상은 현역 징집 처분을 대상으로 이거 잘못된 조치다, 처분이다, 취소해라. 이유는 뭐냐? 군의관이 잘못 판정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위법,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지. 응? 군의관의 등급 판정 자체를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아직은 없다는 거지. 응? 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돼. 응? 자, 그래서 그 13번도 여러분들 체크하고, 그다음에 14번은 아까 비유하자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나왔네요. 여기도 그렇죠. 그런데 아까 장관 조달청장 같은 뭐야 국가 행정기관이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로 사는 조치라서 봐서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여기는 누가 해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공기업이 하죠. 공기업 내지 준정부기관. 그래서 주로 시험 많이 나왔던 게 한전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응? 한국전력공사에서 야 니네 그 건설업체 니네는 우리가 발주하는 응? 무슨 무슨 공사에 니네 참여 못해 몇 년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는 조치는, 이거는 사기업 간에 지그저 기업 간에 너와 너네하고는 거래 안해 같은 대등 관계에서의 제재에 불과하지 공권력 행사로서의 조치가 아니다. 법에 봐도 공권력 행사로서 법 집행하도록 이렇게 이런 조치하도록 권한 주어진 적 없다, 이런 이유입니다. 응? 이거는 그래서 싸우려면, 상대방이 싸우려면 민사송으로 싸워야 된다. 응?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유형들이 있죠. 자, 네, 그런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네,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서 어차피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자, 간단간단이만 일단 뭐 밑줄 치고 그러지 말고. 자, 행정행위는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행정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민의 신청을 받아 하는 행위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세금 부과, 영업 정지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측 가능하게 하고, 명확하게 정해놓고 함으로써 국민하고 사이에 법과 관련된 생활에서 안정성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행해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요구된다. 응? 1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상세하게 다시 공부하는데 공정력이라고 하는 효력이 잠깐 나왔지?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공정력이라는 단어만 갖고는 무슨 의미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응? 그죠? 하여튼 용어가 그렇게 굳어졌어. 이거 독일의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서 표현한 걸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라. 일본식 한자 말이라 잘 모릅니다. 응?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뭐냐면, 행정기관이 이제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해서 세금 부과, 영업 정지 뭐 이런 거 조치를, 법 집행 조치를 딱 하지.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위법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법을 위반한 게 있다, 위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난 위법이니까 나 이거 효력 인정 못해, 나는 못 따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설령 그게 위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권한 가진 기관에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고 없던 일로 취소한다, 처음부터 없던 일로 취소한다라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일단 어떻게 하래?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치고 따라라라고 요구하는 힘입니다. 행정기관이 이렇게 법 집행한 행정행위는 다른 행정기관이 하는 다른 작용에는 인정되지 않는 공정력이라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응? 그냥 얼핏 한번 듣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 영업정지 위법이라고 상대방 국민이 생각하면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는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정해놨어. 기간은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라. 그 기간 지나면
아무리 그게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영 소송 제기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취소시켜달라?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뭐 영업정지 조치가 있었다. 영업정지 조치가 있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라. 영영 못 다투게 해요. 그런 걸 불가쟁력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일단 어떤 특히 국민한테 이익 주거나 해가지고 국민하고 사이에 이제 관계가 형성 안정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렇다면 한번 했던 조치가 위법이 좀 있다고 나중에 밝혀져도 함부로 또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제약을 가기도 하는데 그걸 또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다 상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 간에는 나한테 돈 빌려가는 애가 돈을 안 갚아. 돈 빌 계약을 맺고 돈 빌려갔단 말이야.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해? 응? 돈 빌려간 애가 돈 갚아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에 힘을 빌려야 되잖아. 법원에 민사소송 내야 될 거잖아. 응? 근데 우리가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죠? 뭐부터 해? 집에 찾아가. 아, 물론 말로 가서 너 왜 돈 안 갚냐? 돈 갚아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죠? 와서 두들겨 팬다든지. 그죠? 이러면 오히려 뭐야? 폭행죄로 처벌되겠지. 그죠? 아니면 막 집 뒤져. 뒤져가지고 갚나가는 뭐 귀금속 막 들고 나와. 이거 어떻게 돼? 어, 그건 강도야. 강도. 오히려 강도죄로 처벌되지. 어, 이거 개인이 스스로 이거 실현하면 안 됩니다. 자기 권리를. 국가기관인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 그런데 세무서장은 세금부가 해놓고 어떻게 안 내면 법원의 힘 빌려? 세무서장이 세무공무도 시켜갖고 바로 재산 압류 경매로 팔아갖고 세금 거기서 걷어가? 뭐 이건 세무서장이 행정위한 지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네? 의무 이행 확보하네? 좀 다르잖아. 물론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다른 점은 개인 간의 이 사법상의 그 관계에서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 즉 상대방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응? 근데 행정관계에서는 이 행정위원회 세금부가 영업정지 이런 거 시키는데 응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하면 행정위원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의무 이행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법으로다가 권한을 주고 있어요. 이런 점이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력으로 집행할 권한을 주고 또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벌까지 줄 수 있도록 뭐 이런 권한을 행정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행정법의 특성으로 얘기되는 겁니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쉬었다가 이제 행정행위의 종류라고 하는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